아웨 소통 좀 하다가 떡볶이 오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나 진짜 잘 타. 나도 잘 타. 네가 못한 내 색 아니 내 색깔 봐봐요. 니는 원래 까먹고. 이거 뭐야? 못하는 섹시해 보인다고? 그래야. 오늘은 진짜 존나 솔직한 리뷰. 개싼 리얼 팩트 포킹 리뷰. 매운맛 비교해보고 싶어서 다 진짜 최고 매운맛으로 다 시켰어요 여러분들. 근데 술 최대 술 먹방이 제일 재밌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 나도 근데 뭐 다 이것저것 해봤는데 술 먹방이 제일 인기 많아서 술 먹방을 자주 하긴 한다 솔직히. 지금 이거 엽떡입니다. 엽떡? 와 개맛있게 생겼네. 맛있는 줄 안데? 아 침물락하러 좀 위에 이런 거가 좀 보호해주는 거 없나요? 아니 우유가 위에 이렇게 쫙 이렇게 니코틴 해주는 게 아니고 뭐 아 코팅! 아 니코틴이 아니고 지금 코팅 해주거든. 우유 좀 먹어놔야 돼. 한 입은 딱 먹고 싶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엽떡은 11,000원 해가지고 배달이 되는데 신떡은 떡볶이만 해서 배달이 안 돼서 튀김도 좀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신떡은 체인지 몇 개 안 남았어요? 오 신떡 존나 맛있는데 왜 그래? 어려도 개맛있게 먹었는데? 신지는 못 시켰어요 여러분들. 배달이 지금 안 돼서. 신떡 신전 아닌데? 신떡을 나는 저 유명할 거라고 생각해서 시켰는데 별로 안 유명한가? 신전 떡볶이 아니고 그냥 신떡인데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게 신떡은 떡볶이가 3,500원이야 4,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아 맞아. 이거는 11,000원 짜리고 이 생긴 걸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맛있어요 전부. 뭐 떡볶이 공주 제일 유명한 게 엽떡이 제일 유명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응급실이 유명한 것 같고 맞지? 그 다음 블루스 조스는 사실 그 매운 그런 브랜드가 아니잖아 맞지? 우리 지금 뭐 시켰는데? 엽떡, 신떡, 응급실, 블루스 블루스 좋을 거예요. 딱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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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볼까? 미스터 친구들 안녕 나 비재킹이요. 나 비재킹가요. 오늘의 먹방은요 여러분들 낮에 곰곰이 이제 누워서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또 먹방을 해야지 우리 시청자들과 구독자들 가슴은 웅장해지게 할까. 떡볶이를 이제 사실 한 개씩은 시켜 먹어봤는데 이렇게 여러 개 시켜서 뭐가 제일 매운지는 먹어본 적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떡볶이 이제 매운맛 좀 최강자를 좀 찾아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맛이 또 어떤지 객관적으로 좀 평가도 좀 해드리고 오늘은 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뚱! 첫 번째 여기 떡볶이 매운맛. 네. 그리고 이거는 신떡. 응급실 떡볶이는요 사막 맛이에요. 불스 떡볶이고요. 3단계 불지옥 맛입니다. 불지옥. 이름이 이게 빡시네. 불지옥이랑 이게 사막. 이거는 그냥 매운 맛이잖아. 네. 냄새는 좋던데요? 그러니까 너무 달짝지근한 냄새 나요, 여러분들. 야! 그러니까 저는 매운 맛을 잘 못 느낍니다. 잘 못 느끼지만 맵네요. 한 개만 더 먹어볼게요. 매운데? 매운데 견딜 만한 매운 맛.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맵긴 맵대. 아, 아, 근데 맛있다. 맛있어. 매워서 우유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맛평가를 위해서 우유 먹는 거예요. 신떡 갈게요. 근데 이 신떡은 경상도에서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경상도에서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신떡. 2인분이라서 5,000원이거든요 떡만 있어요 떡만. 근데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엽떡 신떡 응급실 이게 불스 신떡은 처음 먹을 때 쓰다고 해야 되나? 디진다 돈가스 먹었을 때 쓴맛을 느꼈거든? 너무 매워서 쓴 후추맛 만두랑 좀 이런 걸로 좀 중화 좀 시킬게요 여러분들. 신떡은 튀김 개맛있어 맞지? 딱 응급실 떡볶이 사막맛 갑니다 여러분들. 좀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살짝 밑에 아 무서운데? 맵긴 한데 이것도 막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은 아니야. 아니야? 일단 근데 뒤통수 땀나요 바로 여러분들. 뒤통수 물어 벌써 그 워터파크 개장. 이게 뒤끝이만 맛이네. 양이 많은 게 아니고 당면을 우리가 추가했어. 신기한 게 기억. 맛이 다 달라. 맞아. 아 뒤통수가 왜 이렇게 땀이 나냐. 아 이렇게 온다 이거. 아 이 새끼 이만 뒤에 갑자기 이렇게 습기가 안 해. 어마 미치겠다. 만두가 매운 거 중화시켜주는 느낌 있나? 나나? 먹어봐. 신떡은 앞에 바로 와요 매운 게 맞지? 이거는 솔직히 매운데 맛있어 맞지? 은근히도 처음에 달짝지근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써 살짝 완전 초반에 완전 맵고 후에는 좀 괜찮아요. 이거는 후에 너무 온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불스 떡볶이 불지옥 맛 맞지? 불스는 기본에 치즈가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국지가 가지고
굴 좀 먹어볼게요. 소하다. 조금 괜찮은데? 좀 불량 비슷하게 나는데요 여러분들 떡볶이에? 아 이거 맵네. 아 뒤로 와. 잠시만요. 뒤에 옵니다. 두 개째부터인가? 매운맛 오더니 혓바닥 마이크 타이슨 와가지고 푹 깨갈기는 같은 느낌. 아 근데 왜 안 닦여 먹어. 일단 매운 거부터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매운 거는 매운맛이 중첩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기준으로 내렸을 때 줄스랑 청부침 이게 두 개가 개매워요 진짜. 저희는 매운맛 즐기는데 즐길만한 맛이 아니야. 개매워 진짜. 난 이거 잘 매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둘이 비슷하게 매운데 이거는 좀 초반에는 좀 불량 나요. 별로 안 매워. 근데 응급실 떡볶이는 먹었을 때 조용했거든? 뒤에 갑자기 스킥해서 칼 찔린 느낌. 혓바닥에 신덕이 초반에 제일 매워요 맞지? 바로 훅 오는데 금방 사그라들어 이거는. 그 다음부터 별로 안 매워요 여러분들. 비주품 안 훔쳐가고 대문 부쌌어요 이거는. 신덕은 그리고 엽떡은 맛있어요. 매콤해. 근데 맵긴 맵거든? 매끈해. 매운맛 제 순위로는 1등 2등 3등 4등. 다인이는 1, 2, 3, 4 맞아? 어떻게 알았어? 이걸 한 5개 먹고 내려놓을 맛이야. 매운 거 먹고 싶고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때는 이거 드세요. 맛으로 따지자면 1등, 4등 맛도 공복이는 이게 맛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맛있어요. 근데 지점마다 맛이 다 틀릴 거야. 우리 말이 다 맞지는 않아요. 다를 거예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엽떡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중에선 제일 맛있는 건 이거고 이거는 솔직히 이 떡볶이들에 비해서 좀 불리하긴 해.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아무리 매운 거 뭐 잘 먹는다 부심부리지만 눈알 깜짝 안 하고 먹어서 있을까? 이거 먹었을 땐 처음엔 괜찮았어. 왜냐면 치즈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진짜 매운 매니아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긴 해. 맞지?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덜 받을 맛? 매운 맛으로는 공동 1등, 2등, 3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좀 먹어봤는데요 신선한 먹방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거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다음에는 혹시 뭐 다른 메뉴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비교 메뉴. 매운 거는 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기 싫은데 보고 싶다 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끝! 여기. 솔직히 이거 두 개를 못 먹겠어. 맛두고 먹을 맛이 아니야. 근데 이건 맛두고 먹고 싶다. 엽떡은 맛두고 먹는데 이거는 좀 못 먹겠는데요 여러분들? 조금은 개불날 듯.